안녕하세요. 제이슨 뉴단의 류청입니다. 오늘은 르노코리아가 오랜만에 내놓은 새 모델 뉴 그랑콜레오스의 시승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쯤에서 실내 공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적인 지금 국내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중형 SUV 대표적인 모델이 현대 산타페 그리고 기아 소렌토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공간 크기만 놓고 보자면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차체 너비는 산타페와 소렌토보다 그랑콜레오스가 약간 좁은 편인데요. 대신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길이도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실내 공간 면에 있어서는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의 차이가 경쟁 모델들과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깨라든가 머리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괜찮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운전석하고 준석하고의 시트 높이 차이가 좀 크다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운전석은 시트의 높낮이 조절도 되는데 네. 준석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긴 하더라도 앞뒤하고 등받이 조절만 되는 쪽이라 높낮이 조절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앉아보니까 운전석이 높아, 아, 그러니까 준석 제가 앉은 자리가 지금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용 세단이나 요즘 나오는 도심형 SUV들을 보면 시트 앉는 쿠션 부분의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사실 어느 정도는 발을 이렇게 뻗을 수도 있게 돼 있는데 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진짜 의자에 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센터 콘솔 쪽이 특히 발 공간 그러니까 이 무릎 아래의 종아리 부분서부터 발끝에까지의 센터 콘솔이 꽤 튀어나와 있는 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밑에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네. 제가 앉아있는 위치가 이 다리 공간하고 약간 이렇게 어긋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시트를 도어에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띄워서 측면 추돌 때 이 탑승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요즘 차들은 이렇게 설계가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가 좀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센터 콘솔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다리가 오른쪽으로 좀 왼쪽 다리가 오른쪽으로 좀 꺾여 있는 네.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운전석에서는 그런 느낌이 좀 덜하셨죠. 아, 예. 운전석은 사실은 엑셀 페달이나 이런 거를 조작하는 게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어서 쓰기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 승객석에 앉았을 때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저도 아까 오면서 이제 운반석에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좀 짧은 편이다 보니까 유독 높은 시트가 허벅지를 좀 누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서 그런 점이 조금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공간 구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대시보드에 이제 평면으로 깔려 있는 이 부분이 디자인상으로는 깔끔해서 좋지만은 어쨌든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이제 가로로 넓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체 너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런 부분 조작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이런 점이 아니라면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물리 버튼, 공기 조절 장치 관련 물리 버튼만 이제 독립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작하기 좋은 높이에 자리를 잡고 있고 나머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뭐 수납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기어 셀렉터, 드라이버 모드, 이런 부분들 다 손 닿기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또 수납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조작 장치들의 위치, 배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장재의 색깔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뭐 거의 블랙톤, 그레이톤이기 때문에 뭐 무난한 편이고요. 아마 표면 처리 같은 부분들은 소프트 스킨으로 처리가 돼 있지만은 부분들이 약간은 좀 옛날 볼보차들에서 볼 수 있었던 조금 그런 소재들이 쓰였다라는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기보다는 좀 특이해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팔이 닿는 부분, 뭐, 도어의 안쪽 내장재 이런 데 있는
이그 가죽 재질의 이 느낌이 네. 이거는 되게 부드럽고 괜찮고 좋아요. 네. 그리고 요즘 분위기로 따지면 이런 곳에 이제 뭐 펀칭 처리가 되어 있다거나 네. 뭔가 이제 무늬를 넣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매끈매끈 하고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허리 부분 위쪽은 이제 소프트 스킨 처리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은 대부분 이제 가죽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감도 약간 좀 탄탄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도 어딘가 모르게 좀 볼보를 연상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밀착 있는 부분에 이 필러 마감재 그리고 천장 마감재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드는 재질로 감싸놨습니다. 머리 공간에 여유가 상당히 넉넉하다라는 점은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그 르노코리아 계열 모델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선루프가 옵션으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선루프를 선택하는 소비자 비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다고 하기는 하지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크죠.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뭐 파노라마 선루프 추후에 추가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선루프를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점 좀 아쉽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소음 관련돼서는 아까 왔던 길하고 지금 달리는 길하고는 조건이 다르긴 한데 그냥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있죠. 외부 소음을 상쇄시켜주는 그런 주파수를 이제 오디오를 통해서 소리를 내서 상쇄시켜주는 그런 기능인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모르게 약간 좀 낮은 톤에 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차가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네. 네, 시끄럽진 않아요. 그리고 그 시끄럽지 않다는 거는 이 정도의 중형급 SUV에 바랄 수 있는 정도의 소음 수준은 충분히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조금 뭐 일부러 좀 지적을 하자고 하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 그거는 이제 타이어 트랙션 노이즈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소리가 그러니까 노면에서 쿵쿵하고 올라와 차체를 진동시켜서 나는 소리가 그래도 그게 제가 가장 크게 들린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풍절음도 잘 억제가 돼 있고 바퀴가 타이어가 노면을 굴러가면서 나는 소리도 적당하게 억제가 돼 있는데 나머지 하나의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엔진의 작동음이 굉장히 미세하게 들리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전기차를 탄다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네. 전기차를 탔을 때 다른 소음들이 강조되는 그 느낌이 얘한테는 사실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엔진룸 쪽에서 어떤 전달되는 실내로 전달되는 그런 소리들은 아주 거의 없거나 네. 안 들리는 수준이죠. 네. 그만큼 방음 처리 사실 방음 처리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엔진 쪽에서 올라오는 실내로 전달되는 그런 소리들을 통해서 수긍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저속으로 계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승차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좀 탄탄한 편에 속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탄한 승차감이라는 게 노면의 굴곡에 반응을 약간 좀 더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코너를 돈다던가 아니면 가속할 때 제동할 때 있던 차체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동안의 르노차를 타보면 프랑스차스러운 맛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롤도 어느 정도 좀 허용을 하지만 사실은 그립을 잘 잡고 가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에도 어느 정도 맞는 말랑말랑한데 적당하게 잘 달리는 네. 그런 성향의 그 서스펜션 세팅이 많았었는데 네. 사실 얘는 그거랑은 조금 차별화가 되는 영향이 있어요. 예, 거의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국내 실정에 맞춰서 튜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무뎌지기는 했는데 이 르노 계열의 차들이 약간은 좀 탄력 있는 그런 서스펜션 세팅으로
좀 이렇게 차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과장되게 느껴지면서도 다루는 느낌은 좋았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은 그랑콜레오스는 조금 더 솔직한 느낌의 그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차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은 얘가 훨씬 더 강하게 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호불호는 아닐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잠깐 나왔던 이런 UI라든가 외관상의 디자인의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차는 그간 나왔던 르노의 차들하고는 결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차라리 이해가 어느 정도 될 텐데, 이게 르노의 새 차입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너무 다른데? 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렇게 좀 솔직하게 반응을 잘 해주고 약간 탄탄한 느낌으로 코너를 돌 때라든가 차의 속도를 조절을 한다든가 이럴 때 차의 움직임이 그런 것들을 운전자가 느끼기 쉽게 세팅을 해놓은 그런 분들이 좋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중형 SUV의 소비자들의 성향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조금은 더 편안한 쪽을 원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20인치 휠을 끼고 있는데, 네. 이거 말고 그 작은 사이즈의 휠을 선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보편적인 승차감이나 운동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편평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승차감의 차이, 이런 것들도 무시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차를 다루는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세팅도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실제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지름이 아주 큰 편은 아니어서 돌릴 때 그런 느낌, 이런 것들도 조금은 스포티한 쪽에 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쟁 모델이라고 하는 차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렌토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그랑콜레오스하고의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산타페는 그 중간쯤이고요. 네. 사실은 산타페가 그랑콜레오스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핸들링으로 바뀌었죠. 네.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차가. 네. 그래서 어떻다라는 느낌을 보시는 거가 소렌토보다는 산타페에 더 가깝고, 사실은 산타페보다도 조금 더 좌우 롤이라든가 앞뒤 피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억제가 돼 있는, 그래서 이렇게 차가 조금 더 평면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속과 감속 부분에 대한 얘기로 조금 다시 넘어가서요. 브레이크 담력이 초반에 조금 좀 강하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초반에 좀 민감하죠. 그게 저는 처음에 그 공장에서 출발해서 나오면서 처음 받았던 느낌은 아우디의 예전에 초반 그렇게 민감했던 브레이크. 네. 그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서 차를 타긴 했습니다만. 네. 초반에 그렇게 약간 브레이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은 이제 정지하기 직전에도 약간 좀 뻑뻑하게, 네. 조여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엑셀러레이터도 초반 반응이 조금 좀 빠른 편이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고르게 가속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초반에 엑셀러레이터가 를 밟았을 때 반응하는 거는 전기모터다 보니까, 네. 전기모터에 가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전기를 얼마나 걸어주느냐가 그거에, 네. 대한 움직임을 좌우하잖아요. 네. 그게 좀 세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힘있게 움직인다 초반에, 예. 그 느낌은 되게 크게 주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밟았을 때 반응이 빠르다라는 거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종합해서 차 좀 잘 달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뭐 시속 100km가 넘어가는 상태에서 재가속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또 아니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다시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아, 이건 이제 표면의 SUV이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로 정리가 되죠. 예. 어차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사실은 경제성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포커싱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 토크를 강하게 걸어주고 그 이후로는 좀 덜 쓰게 함으로써 연비라든가 그런 분들 에너지 사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엔지니어분들이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조율을 하셨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약간은 좀 낯선 부분도 있지만 재밌는 구석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르노라는 브랜드는 뭐 어쨌든 뭐 르노 코리아, 르노 삼성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진지도 어느 정도 좀 되기도 했지만은 르노라는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의 차에서 뭔가 이 낯선 느낌, 새로운 느낌이라고 하면은 더 좋겠죠. 새로운 느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또 재미있는 측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차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오로라 프로젝트의 1호차잖아요. 네. 앞으로 뭐 2호, 3호가 나오게 되면 그 차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지가 저는 되게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그랑콜레오스랑 같은 흐름과 같은 결을 갖고는 갈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르노의 차들하고 같은 느낌 쪽에 더 가까울지 그게 좀 궁금해지는 부분은 있죠. 네.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르노 코리아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개발을 해서 내놓는 차들은 사실 없잖아요. 완전히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바닥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거는 없다고 봐도 되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르노 코리아만의 기준점이라는 게 사실 좀 개념이 희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그랑콜레오스를 시작으로 해서 그런 기준점을 잡아나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정확하게는. 네. 그걸 잡아야 제대로 된 차가 나올 거고 그걸 잡아야만 브랜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질 테니까. 그렇습니다. 속에 있는 얘기를 참 다 할 수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깝고 아쉽고 막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그래요. 저 속에서 이 지루함이 느껴지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움직임이 정직해요. 정직하다기보다 그러니까 차가 움직임이 고지식해요. 좀 그 고지식하다 플러스 그러니까 정적이다라고 얘기가 하느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이제 뭔가 이렇게 롤이 있거나 그래서 훅훅 하고 아 이게 막 움직임이 재밌다라는 거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정직하게 딱딱 원하는 대로만 그러니까 딱딱 생각한 대로만 움직이니까 네. 딱 필요한 만큼의 움직임만 있기 때문에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측면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속도 영역이 좀 더 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페이스가 좀 올라가면 네. 뭐 느낌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시승 구간 자체의 특성이 밋밋한 느낌? 좀 약간 지루한 느낌? 그런 것들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꼬불꼬불한 길에서 이 차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게 나름 괜찮아요. 더 몰아붙여도 될 것 같고. 아, 근데 아까 보니까 타이어 횡방향 좀 조절력이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경고음이 굉장히 빨리 울죠. 예. 끼익 하는 소리가 굉장히 빨리 나오기 시작을 해서 예. 정신 차리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것 같은 예. 계기판 디자인은 그냥 내비게이션을 전체화면으로 표시하는 거랑 여러 가지 주력 관련 정보가 표시되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전체 화면으로 표시되는 거에서는 다른 주행 관련 정보들은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속도계랑 뭐 파워미터가 됐든 회전계가 됐든
원형으로 나오는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런 거 정도는 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투입니다. 물론 이것만 해도 사실은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그러니까 얘가 뭐 계속 얘기 나오지만 이브이니스 얘기를 하면 하다 보면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있었던 그 RPM 게이지라든가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아예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원형으로 표시되는 파워미터나 이런 것들도 아예 빼버렸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사실 그거는 그동안에 뭐 XM3나 아르카나에 있었던 하이브리드들도 그거는 마찬가지였었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아까 선루프 얘기했을 때도 뭐 그랬지만은 사용자나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선택을 할 수 없느냐 그거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자꾸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좋은 얘기만 하게 되니까 이 정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요 칼라 베리에이션 네. 하얀색에 파란색 계열하고 그 다음에 저거로 갔을 때 야간 모드로 갔을 때 블랙에 파란색 계열로 되어 있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이상하진 않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글씨가 좀 작다는 거하고 네. 그리고 그 주행보조 장치의 작동 여부를 네. 표시하는 그 부분이 그 표시가 좀 작다는 것 네. 그런 것들 빼고는 그래도 한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네. 그리고 계기판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을 하자면 배터리 충전 정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연료 게이지하고 수온 게이지가 딱 떠 있는데 사실 선택을 하자면 그것도 보여주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바뀌는 네. 다이나믹한 그런 정보가 되거든요. 드라이버 모드는 이제 기어 셀렉터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모드가 에코 모드 있고 컴포트 모드가 있고 스포트 모드가 있고 AI 모드가 있어요. AI 모드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오토 모드에 해당되는 건데 AI 모드라고 이름을 붙여서 뭔가 좀 더 재미있는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AI인지가 되게 궁금해지죠. 네. 이름이 그렇게 붙고 나면 어쨌든 시승 코스가 비교적 긴 편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시승 코스를 만들어 놨지만은 차의 다양한 기능들이라든가 그런 거를 골고루 다 살펴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한계라는 게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차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기도 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차는 저희가 수도 없이 많은 차를 타보지만 네.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있었던 그동안의 뭐 국산차, 수입차를 통틀어서 여러 브랜드, 여러 모델들을 경험을 해봤지만은 사실 브랜드 자체만 르노라는 브랜드로 익숙할 뿐이지 차 자체는 전혀 그동안 네.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낯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그 엔지니어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확실히 그 얘부터 시작되는 오로라 1, 오로라 2, 오로라 3 나오는 애들이 새로운 방향성을 갖고 갈 거다. 네. 는 얘기를 그 르노 쪽의 엔지니어 분들도 하시는 걸로 봐서는 네. 어쨌든 이 차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 네네. 이 차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뭐 사용성이 개선이 되든 혹은 조금 더 다르게 만들든 그런 식으로 조금씩의 변형은 있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갈 것 같으니까 그랑콜레오스가 새로운 어떤 영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물론 계획은 뭐 오로라 2, 3 이렇게 잡혀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나가겠지만은 그런 차들이 계속 나오고 또 그 뒤로도 더 많은 차들이 나오려면은 어쨌든 이 차부터 잘 팔려야 되는 거죠. 네. 알게 모르게 국내에서 이 우리나라 엔지니어분들 그리고 뭐 디자이너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런 분들의 노력이 어떤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짧게 마지막 한마디만 하자면 차는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봐서 괜찮고요. 작은 틀에서 조그만 디테일에서는
뭐 UI의 이슈라든가 뭐 티맵 내비게이션의 몇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뿐이지, 차 전체는 탄탄하고 잘 달리고 연비 좋고 그리고 공간 좋고 조용하고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차인 거는 분명하네요. 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오랜만에 르노 코리아가 내놓은 신차 그랑 콜레오스를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뉴단의 류청이었습니다. 또 이동희 칼럼니스트도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